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날씨가 생활하는데 좋습니다. 오늘의 의사 2,000명 배정 인원을 제가 보니까 지방에 많이 배정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배정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지방에 이제 배정을 하고 지방에서 이제 10년이면 10년 동안 순환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우리나라 수도권에 되는 의사를 좀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병원이 더 유명해가지고 사람이 수도권으로 사람이 병원을 찾아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대학교가 유명하다라 해서 지방 대학교에 사람이 몰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영동 지방만 해도 아산 강릉 같은 데는 저도 강릉 출신이지만은 강릉 같은 데는 강릉 아산 병원도 있습니다. 강릉 아산 병원 같은 데도 그렇고 강릉에도 이제 국립 의과대학을 하나 또 신설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이제 학생을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은 근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순환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순환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이 아주 유명하고 알아주는 의사들이 수도권에만 고정으로 죽을 때까지 한 자리만 앉아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순환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10년을 했으면은 지방에 가서도 10년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순환 근무제를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의료단체가 터지고부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법을 좀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유명한 의사들은 서울에만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 순환 근무를 하면은 지방의 유명한 의사들도 10년 근무하고 또 지방의 의사들도 서울 대형 병원에서 10년 근무하고 그렇게 순환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서울에만 평생 근무하다가 죽는다. 그런 일은 없도록. 그리고 2,000명도 부족합니다. 한 2만 명을 지금 해야 돼요. 내용 쪽으로 보면은 많이 해봐야 나중에 별 효과도 없고 뭔 문제가 생기고 무슨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의사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도 보면은 이것저것 해결됩니다. 그래요. 그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의사들이 많으면은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이거 봐요. 공인중개사라든가 의사하고 1대1로 비교는 할수 없지만은 공인중개사라든가 미용사, 이용사 각종 이런 사람들도 매년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100만 명, 5천만 명이라도 배출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도 다 벌어먹고 살고 또안 되면 장사가 안 되면 폐업을 해서 자격증을
장 속에다가 넣어두고 그렇게 됩니다.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배출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근본적인 원인은 인원충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2,000명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가 최소한 아마 한 5천에서 1만 명 정도는 1년에 계속 단계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의료단체의 그 파업은 그 다른 노동조합의 파업하고는 별개 취급을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들은 그 함부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 뭐냐 제때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은 거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때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다 보면은 점점 그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명도 잃고 국민들이 생명도 잃고 재산도 탕진하고 완전 거러지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 외국의 이제 외국의 그 의사 제도 이런 걸 모델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대로 그 모델을 만들어서 의사가 충분 조건이 되도록 그 인원이 많아서 많으면은 뭐 여기저기 병원을 먹고 살라고 여기저기 병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도 고용하려고 하면은 좀 싸요. 연봉이 뭐 요즘에 3, 4억 한다고 하는데 연봉 한 1억만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은 갑니다. 일반 회사 직원들 연봉이나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의사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부족하면은 연봉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연봉이 1억, 뭐 1억 몇천만 원, 요렇게 안 하잖아요. 2억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의사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놓으면은 우리 지금 병원이 비어 있는데 의사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내면은 아유, 너도나도 의사 그 사람들이 많으면은 인원이 많으면은 아유, 한 달에 1억이 아니고 뭐 7천만 원, 8천만 원 1년에 준다고 해도 그게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빈 병원이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의사 배정을 했다. 그래서 촬영을 합니다. 참 이번 정말 현 정부는 기가 막히게 정말로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서 잘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뜻을 잘 받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요즘에 물가가 지금 올라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물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 쪽으로 다 올라가요. 전 세계 쪽으로. 외국의 그 뉴스를 가끔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옛날에 그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완전히 그 부도고 난 국가, 디폴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종이 돈을 한 짐을 찍어 가면은 라면 한 개 산다고 그 정도 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 정도가 되는 나라도 수없이 많아요. 그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속뜻을 잘 알고 선거에 참가를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을 뽑는다 해서 물가가 안정되고 살기 좋다. 선거한 이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결과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만일 사람을 뽑아서 했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고 뽑아야 해요. 참 그 정치 그 정치 공학이라는 것은 어렵고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